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말 악재가 많아도 너무 많았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이제 하락한 우리 시장, 과연 다시 반등의 기미는 보여줄 수 있을지, 그 힌트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힘든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가 정말 정점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뭐 다양한 그런 수급 공방 속에 정신을 네. 차릴 수가 없었는데 어제 시장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정점이다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예단하기는 네. 좀 이르다. 뭐 상황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이번에 저는 차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상장하면서 갖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한번 특집으로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외국인들은 확약을 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대거 받아가서 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네. 매도했어요. 100만 주 넘게 매도를 맞아요. 했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더 남아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받은 물량이 락을 안 걸어놓은 물량이 거의 9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LG엔솔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락을 걸어야 물량을 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락을 안 걸어도 물량을 줬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된 매도 이런 것들을 되면서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 이제 아무래도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포문은 그 미국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됐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LG엔솔과 관련해서는 오늘 LG엔솔이 이제 시총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선물과 연계된 물량들이기 때문에 기관들 물량은 오늘까지밖에 안 들어온다. 그렇게 된다면 LG엔솔의 수급은 좀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투심이 얼어붙다 보니까 그리고 1월 달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스틴 임플란트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뭐 있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고 있고 공포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예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는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내림세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우리만 유독 그랬던 건 사실 엔솔의 영향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앞서서도 정점이 아니다. 네.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조금 더 유연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네.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밤새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좀 사라진 것 같은데 현재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PBR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라면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종종 해왔는데 2800선이 웬만해서는 안 깨질 것 같다. 과거의 경험상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지고 네. 생각한 것보다 더 오른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지금은 어디까지의 그 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은 2400선, 300선도 얘기를 네. 하세요. 거기까지 열려있다, 룸이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폭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IT주들이 살아나지 않는 한 지수의 공방성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엔솔이 오늘 또 지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기관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부딪히면서 밀리게 되면 네. 지수도 또 확 밀리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일부 계좌들이 신용 리스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 신용 계좌들 같은 경우 이제 담보 부족 전화 네. 를 받으신 분이 어제 오늘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현재 지금 뭐 신용을 메꿔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신용을 메꾸지 못한다라면 이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앵커께서도 이쁜 한복을 입으셨습니다만 네. 내일부터 또 연휴잖아요. 또 연휴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뭐 정말 뭐 딴 때와 다른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게 연휴 끝나면 현대 엔지니어링 있죠? 네. 그거 끝나면 또 야놀자 있고 현대 오일뱅크 있고 그 카카오 엔터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또 물량을 쏟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수급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 물량이
기관이 살 물량은 별로 안 남았다. 그런데 네. 외국인이 팔 물량은 많이 남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어제 이제 기관들이 산 이유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관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격이나 가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샀어야 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의 시총에 한 2, 3위권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과 연계된 그러한 그 펀드들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든지 반대 매매를 할 때 이게 지금 이제 수치가 맞아야 되죠. 그런데 그 엔솔이 지수엔 들어가 있는데 내포 현물인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게 밀접하게 안 움직이죠. 이게 소위 트래킹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무조건 담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편입이 되니까 오늘까지 이제 급한 물량들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약 700여만 주가 매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당장 다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제 행태를 봐서는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늘 또 이제 지수의 왜곡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LG 엔솔의 수급력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아 근데 이게 적정 가치가 얼마냐? 네. CATL과 비교해서 적정 가치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올해 예상 PER로 보면 200배입니다. 너무 땡겼네요.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코멘트는 불필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뭐 같이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네.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런 사태들도 있었고 사실 성장성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다 보니까 쉽사리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이뻐 보이죠. 한없이 이뻐 보이죠. 근데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조금 삐그덕거리면 그렇죠. 이게 이쁜 것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이 들어가죠. 네. 그전에는 무조건 다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말투도 좀 뭐 거슬리는 것 같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바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도 저도 작년에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왔고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압니다. 성장을 하지만 이번 에코프로비엠 사태가 저는 이렇게 일파만파를 펼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냐면 일부 그 임직원의 일탈이다라고 회사는 얘기했고 그건 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조정했다라기보다는 내부자 거래를 이제 했다라는 의혹인데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소위 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현타가 온 거죠. 야, 이 밸류가 맞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전에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쳐주는데 이 밸류가 맞아?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전에는 2차 전지 소재가 밀리면 사라라는 네. 그런 머릿속에 외침이 있었습니다만 사야 돼? 라는 이제 외침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는 올해 고성장 섹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너무 싸졌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어제 에코프로 BM은 네. 빠지고 에코프로는 상관없다 해서 올랐습니다. 첨보나 이런 것들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도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는 일단 좋은 건 사실입니다. 좋은 건 사실이지만 서둘러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투심이 어떻게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에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한번 삐끗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에는 쉽지 않다. 금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게 현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네. 아니 전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수급의 영향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열려 있었다라는 말이 요즘 우리 시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달간 이 급락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달간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변동성이 컸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 이 외국인은 지분 가치가 이미 낮게 반영돼 있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재평가 기회로 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2%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배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바쁜데요. 올해부터 첨단 소재 사업에 투자
모멘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9주 매출 2조 5천억 원과 연간 5조 원의 상각전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 투자와 인수 합병에 투자하면서 향후 양극재와 분리막을 넘어서 첨단 소재 성장 동력이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이른바 고퍼스라 불리는 ETF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한 달간 8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매수 상위 2위 종목인 KT의 넘은 금액 대비 2배나 많은 금액을 이 종목을 매수하는 데 썼는데요. 인버스 ETF는 지수 일간 수익률의 마이너스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그야말로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기관들은 그동안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는 팔아치우고 인버스 ETF를 사들이면서 하락장이 계속될 것 베팅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고퍼스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ETF를 담음으로써 현재 낙폭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분식회계 논란이 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한 그룹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420억가량 매수했습니다. 올해 성장 모멘텀으로는 램시마 SC의 성장이 꼽히고요. 유플라이마도 하반기에는 전 지역에 출시되면서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셀트리온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여부와 제재 방안을 이르면 3월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과연 외국인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NK입니다. 킹 오브 파이터로 유명한 게임 업체인 이 종목이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선언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SNK가 공개 매수를 선언한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관이 SNK 주식을 매집하는 것은 현재 주가가 최대 주주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인 37,197원보다 낮기 때문인데요. 자, 이에 따라 주가가 빠르게 급등한 이후로 현재도 잔잔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NK 주가 향방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번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적인 면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해봤고요. 사실 근데 요즘 시장에서 네.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묻혀서 그렇지 다양하게 네.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이 많이 발표가 네. 되고 있고 헤드라인만 보면은 막 역대 최대다 네. 뭐 이런 헤드라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4분기 보면 좀 이면이 다른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분석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나온 실적은 작년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때문에 실적 반응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만 네. 지금 실적 발표 나오는 것 중에 특히 4분기 실적이 견조하고 올해 전망이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이 암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네. 무너지는 장이에요. 지금은 뭐 숲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생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숲이 불이 꺼지면 가장 먼저 생존할 수 있는 나무는 지금 실적이 견조한 것들입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압니다. 근데 맥을 놓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희망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속에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그런 게 어떤 건지 한번 네. 찾아볼게요. 4분기도 좋고 뭐 내년에도 좋을 만한 올해죠. 올해. 아, 올해죠. 예, 그렇죠. 예. 올해도 좋을 곳 한번 찾아볼 텐데 네. 먼저 반도체 전자 쪽 한번 살펴볼게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바람은 불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도 하이닉스 발표도 예상돼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업계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의 호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네. 안타까운 것은 실적과 주가가 상관계에서 좀 떨어지고 수급에서 네. 상관계수가 높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산업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죠. 정말 산업이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뭐 자율주행차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뭐 사물 인터넷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이 이슈몰이가 이제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DB하이텍이라든지 TSMC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과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맞춤형으로 생산해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적 견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은 당분간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좀 밀린다든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실한 얘기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제 올해 이제 사업 계획들 발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한번 또 반등세를 나타낼 텐데 일단 지금은 메모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 찾기에 혈안이 돼 있으셔야 돼요. 네.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저도 괴롭고 많은 투자자도 괴롭습니다만 반면에 현금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던 없던 종목 찾기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덧붙여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체 중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은 메모해 두면 하다라는 투자 의견 해주셨고요. 저희 정유 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유 쪽도 뭐 흑자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유 섹터들 보면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죠. 네. 우리가 2020년에도 유가가 한번 올랐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라면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것이 유가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가 견인 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오늘 사라졌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천연가스라든지 원자재가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위상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을 좀 들썩거리긴 했습니다만 밤사이 나온 뉴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안정세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기 위해서 네이버가 어제도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최근에 플랫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런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앞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언젠간 올라갈 것이다라는 건데 네이버는 실적이 좋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주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적표가 좋게 나와줘야 돼요. 네. 성적표가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의 한계라는 거 보여진다라면 우리가 그 네이버 카카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반영된 주가입니다. 앞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근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흑자 전환이라든지 그런 이슈로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그럼 뭐? 네이버가 새로운 게 뭐가 있지? 넥스트가 뭐야? 약간 이런 고민. 그렇습니다. 저도 네이버 포털 사이트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쇼핑도 하고 네이버 TV도 보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플랫폼주들의 성장세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플랫폼 업체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하나 그렇습니다. 생긴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좀 언제쯤 살아나겠거니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저희도 그 종목을 고르면서 버틸 힘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변곡점을 어디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희망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은 이러한 투심이 약화된 상태에서 지금은 돈을 버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좀 싸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생존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을 지키고 지키다 보면 좋은 시절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섣불리 여러분들의 현금을 소진하실 필요는 전 없다.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싸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디서 멈추느냐 이것을 좀 보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접근을 하셔야지 일단 설 연휴 때 푹 쉬시고요. 네. 설 연휴 때 푹 정말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어떤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 잡아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하다라는 이제 투자 의견 여러 가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